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다면 찬란한 자연의 색채도 영롱한 무지개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빛을 통해 우주를 만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하든 어떤 것을 형상화하든 이분의 손을 통하면 찬란한 빛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빛의 예술가로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실험적인 미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분입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박범신 작가의 소설 시간의 주름을 빛 드로잉으로 재형상화해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 신의 손. 마리오 포타의 아고라를 공동 작업한 빛의 마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치 미술 작가 안중현 작가. 그녀는 빛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벽 조형물과 환경 조형물을 만들었다. 그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영롱하게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할 수 없는데 오늘 안중현 작가를 만나 그녀의 인생과 예술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여기 와보니까 조형물도 많은데 지금 이 테이블도 작품인가요? 네, 작품이에요. 이건 어떤 작품이죠? 그 2010년 학고제 전시 때 전시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유리만 얹어서 테이블로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걸 이제 설치 미술이라고 하죠? 그렇죠. 설치하는 거니까. 아, 이제 설치. 근데 설치 미술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어떤 걸 설치 미술이라고 그러고 또 작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설치 미술은 별 다른 게 없고 단어 그대로 설치를 하기 위한 작품인데요. 똑같아요. 예. 모든 작품은 똑같이 하고 그 장소를 해석해서 장소에 맞게 잘 갖다 두는 것. 근데 그 단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공공인지 개인인지 개인 기업인지 공공의 장소인지에 따라서 그 주제와 예, 뭐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죠. 좀 모든 베이스가 인문학적인 해석을 먼저 해요. 이렇게 공공을 먼저 생각하고 장소를 중요시 생각해서 그 장소에 맞게 갖다 놓는 것, 잘 갖다 놓는, 잘 설치하는 게 설치 미술이지. 그게 뭐 특별한 분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표 설치 미술가 안중현 작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치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 그녀는 설치 미술이란 어떤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고 말한다. 인문학적인 베이스로 만든 그녀의 작품은 작품이 놓여지는 공간과 어우러져 하나의 멋진 환경을 이루며 그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영롱하게 빛이 난다. 원래는 서양화를 네. 전공하셨는데 예. 다시 그 설치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그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작품이 큰 크레인에 매달려서 붕 뜨는 그런 어느 날 예. 작업을 하다 보면 예. 그러려면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될까?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스케일이 큰 미술 작업을 원했던 안중현 작가.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설치 미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근데 그 설치 미술 중에서도 특히 그 빛에 관계되는 빛 예술가로도 불려지고 있는데 유화를 공부할 때 그 제 초창기 작품을 보면 굉장히 맑아요. 그건 제 취향이겠죠. 제 특성이고. 그렇게 물감을 아무리 개서 해도 이 한에 안 차는 거예요. 그 물감이 만들어내는 내가 만드는 물감 색과 빛이 만드는 색깔은 이건 뭐 그 강하기도 맑기도 달라서 자꾸만 그쪽